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9월 4일 한 주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해외 시장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우존스 2.78% 하락, 나스닥 4.96% 하락, 반도체 지수도 5.74% 하락했습니다. 유럽의 독일도 1.40% 하락했는데요. 기존에 상당히 랠리 보이면서 큰 폭 상승했던 주요 기술주들 큰 폭의 하락 가져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6% 하락, 애플 7.6% 하락. 자, 나머지도 4%대 하락이고요. 테슬라가 9.30% 하락했습니다. 자, 테슬라 이슈는 몇 가지 있었습니다. 대주주 비중 확 줄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6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요. 지배적인 것은요, 특별한 다른 것이 없어요. 뉴스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한꺼번에 매물을 부르는 그런 투매가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 듭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환율도 조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88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요. 미국 선물이 지금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0.62% 하락, 나스닥은 1.64%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시 재개장이거든요. 1시간 정도 반등 조금 나오는 듯 했으나 그대로 다우존스는 종가 인근인 것 같고요. 나스닥은 추가로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유가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 좀 했었고요. 자, 금선물도 강한 상승 추세는 무너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동시효과 상황 참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동시효과 잠깐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가 3%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이 4.7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것은요, 전일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양호하게 마무리 됐었는데요, 20일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은 신고가 갱신하는 모습이었는데 미국에서 핵폭탄이 날라왔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추가로 더 상승하면서 확실하게 상승 전환에 대한 부분 못을 박아줬어야 되는 것인데요, 해발 악재 때문에 오늘 하락 출발, 상당히 강하게 하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외국인이 1920억 매수해 줬고요. 자, 코스닥은 거의 뭐 보합권입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전일도 강하게 매수를 해 줬거든요. 4800계약 매수해 준 상황. 자, 여전히 외국인은 누적 포지션 보면 선물이 상방향입니다. 상방향 포지션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외국인이 상방향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으니 한 번에 이렇게 폭락을 하진 않지 않을까, 빠진다더라도 한번 리바운드 나오고 다시 선물 옵션 만기일 끝나고 난 이후에 만약에 밑으로 처진다면 처져도 그렇게 처지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겠고요. 왜냐하면 포지션을 상방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한 번에 우두두두 다 밑으로 하방으로 전환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워낙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약간 안도하게 만들어 놓고 반등 조금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만약에 깨진다면, 깨지도 깨지는 거니까요, 한 번의 기회는 있으니까 그때 상황이 미국 시장이 빨리빨리 상승 전환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한다면 그때 우리도 물량 확실하게 축소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송란님, 이미지님 반갑습니다.
새벽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죠? 새벽에 한신가 돼서 보니까 미국 시장이 박살나 있는 거예요. 참, 조금 아쉽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왜 아쉽다고 자꾸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여기를 크게 무너뜨렸는데 그대로 들어 올렸거든요. 상당히, 변동성이 지금 확대되어 있는 장세에서 위쪽으로 방향을 일단 틀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추가 상승하기가 용이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뭐 여기 위에 올라가서 빠지는 거나 뭐 지금 빠지는 거나 같은 거 아니냐? 노우다 이겁니다. 상승 추세로 확실하게 좀 전환시켜 놓고 난 다음에 조정 받는 것 하고요. 그나마 다행이죠. 이렇게 돌려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신고가죠. 52주 신고가 가고 난 다음에 그래도 조정 받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확 무너졌으면요. 추가 조정이 훨씬 나오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현재 종목별 동시효과 한번 챙겨보면요. 와, 버렸네요. 자, 그러나 아직까지 실망하기는 이르다. 예전의 상황을 봐서도 예를 들어서 큰 폭으로 여기까지 많이 빠졌다 칩시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음봉을 크게 키우면서 밑으로 추가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 시장 때문에 낙폭 크게 지금 빠져서 시작할 것은 자명합니다만 끌어당겨 주느냐? 끌어당겨 준다는 것은 저점이 시가고 오늘 마칠 때 가격이 고점이라면 양봉이 시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부위에서 지지권 LG화학을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LG화학이 지금 얼마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까? 74만 4천원. 그리고 여기까지 아직 오지도 않지만 예를 들자면요. 낙폭이 여기 심하게 딱 와서 양봉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면 여기 지지권에 지지받기 때문에 추가 반등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훅 무너지면요. 좋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일단 전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하게 강세 보이면서 반등했고요. 나머지 종목들 그냥 그만 했어요. 2차전지에 LG화학 정도 강세 보였고 바이오 정도 강세 보였고 나머지 대체적으로 그만한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일단 시장 개장해 보고 낙폭 키우지 않고 끌어당기기를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30만 지켜야 되는데요. 일단 30만 무너집니다. 30만 무너지고 30만 무너지면 27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번에 무너지면 별로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무너진 지 일주일 됐는데 못 넘어오고 있었어요. 비중 축소 의견 잘 들었다면 그 부분도 상당히 도움 됐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아무래도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이 낙폭이 좀 크죠? 카카오, LG화학과 같은 종목도 4%대 하락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예요. 낙폭 일단 나올 거 인정. 그 다음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일단 LG화학도 20일 인근에서 그죠? 이거 지켜내면 이렇게 양봉 시현하면 별 무리 없고요. 카카오도 20일 인근이니까 일단 추가 하락만 하지 않고 끌어당기면 그나마 괜찮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2.6% 하락, 코스닥 3.7% 하락입니다. 와. 야, 그런데 좀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그죠?
아니, 미국이 빠졌지, 우리가 빠졌습니까? 물론, 미국의 애플이나 테슬라가 빠진 이후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도 뭐 그게 전혀 부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죠. 우리도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우리는 저 정도 좀 받아가면서 갔지 않습니까? 평소에 말씀드리는 그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많이 오른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이거거든요. 차익 실현 물량 넣을 때 옆에서 같이 우두두두둑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들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유. 자, 일단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요. 자, 어이가 없어 말이 잘안 나옵니다, 현재. 그냥 한 방에 너무 세게 맞으니까 그죠? 딩한 거죠. 자, 일단 아까 개장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빠진 건 빠진 거다 이거지. 그런데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일단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충격은 충격이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외국인이 상승 방향으로 베팅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한 방에 부부부부 죽인다. No. 그럼 손실이에요. 자기들이 상방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손실 축소시키려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적당한 흐름 가져가다가 밑으로 박살나도 박살납니다. 일단 그렇게 일단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외국인 포지션을 파악할 줄 모르면 되지 않는 겁니다. 일단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옵니다. 이러면 일단 양호. 자, 추가 하락하지 않고 일단 끌어당깁니다. 양호. 개인은 놀래가 다 던지고 있어요. 일단 이러면 일단 다행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떠한 종목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잡주 가지고 있으면 박살나거든요. 닥터케인은 그래도 대형 우량주 위주 그리고 대장 위주로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네요. 2% 정도로 하락이면 이거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2% 미국 시장 안 좋을 때 아니더라도 2% 하락은 충분히 나오는 거거든요. 성창 오토텍만 수소차 때문에 좀 4%대 하락인데 상관없어. 이거 5% 먹고 팔한 거기 때문에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별로 무리 없네요. 일단 전 섹터가 다 파라니까 no problem. 골고루 그냥 시장을 매도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빨간불 보이죠? 종목들 이렇게 빨간불 보이면 돼요. 종목들 KMW는 다 팔았고 없고 이거 잘 팔았네. 아유. 자, 성창 오토텍도 빨간불 그죠? 이거 빨간 거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죠? 끌어당길 때 같이 올라가야 돼. 그럼 돼요. 이게 다 전부 다 빨간불 들어오죠. 이러면 되는 겁니다. No problem. 견딜 만한 정도입니다.
자, 이럴 때 코치의 중요성 한번 더, 여러분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같이 두매하면서 다 던지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 시장 상황 판단 잘해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나마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자, 미국 선물도 반등합니다. 일단 코스피 2%, 2.2% 하락, 코스닥 2.98%, 2.90% 하락. 자, 외국인은 매수세 그대로 유지 중인 반면에 기관은 매도 전환 일부 직전입니다. 모든 섹터의 종목들이 골고루 고통 분담하면서 한 2%, 3% 이내로 같이 골고루 빠집니다. 자, 종목별 악재연 하락 아니니까요. 현재는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디가 가장 빨리 돌아서는가? 그게 강세 섹터예요. 지금 가장 빨간불 먼저 들어오는 데가 온라인 결제, 그리고 게임 쪽으로 가장 먼저 빨간불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그린 뉴딜의 하나 솔루션. 와, 천일도 강세였는데 빨간불 들어와요. 이쪽이 강세다 이겁니다. 나머지 그만 아직까지. 자, LG화학은 20일 지지한 모습입니다. 카카오도 20일 인근까지 밀렸으나 반등하고 있고요. 20일이 중요해요. 지킵니다. NC소프트는 급등 이후에 조정 그리고 횡보 중입니다. 단기 박스권 예상됩니다. 일단 집콕 관련해서 게임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하지 않고 일단 박스권 유지 중이고요. SK하이닉스 시장이 조금만 안정되면 추가 하락 크게 하기보다는 적절히 8만 이상은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20일 이탈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빨리 다시 탈환하는 시도 나와야 됩니다. 일단 외국계 매수가 유입되니까 더 지켜보고요. 성창 오토텍도 밑에 일단 지지 라인이 좀 있습니다. 탄탄하게 오늘도 외국계 들어옵니다. 자, 수소차, 수소 관련 이슈 여전히 있기 때문에 홀딩합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좀 무너졌어요. 자, EDGC. 자, 진단 키트가 요새 조금 조정권입니다. 셀트리온 외국계 소폭 매도 나오고 있고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셀트리온 힘 떨어졌다.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에 힘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60일 지지권이네요. 일단. 자, 코스닥이 빠르게 낙폭 축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외국인이 1,124억 매수해주면서 낙폭 축소시키고 있고요. 자, 외국인은 아마 그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주도주 성향들 차익 실현 좀 했던 거 오늘
폭락 나오니까 밑에서 슬슬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누구 물량? 개인이 던지는 물량. 자, 갑자기 핀테크의 더존 비존이 11% 상승합니다. 핀테크 쪽이 가장 먼저 빨리 돌아서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끌더니 빵 뛰옵니다.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명불허전이라 그래야 되나? 언택트 쪽에 이거 그죠? 클라우드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데 이슈가 있는 더존 비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야기 안 하죠. 왜? 이거 뭐 비실비실하고 있었는데 한 방에 뛰웁니다. 와우. KG 이니시스. 자, 그럼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밑으로 푹 죽는다? No라고요. 외국인이 아까 코스닥 사들어온다 그랬죠?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더존 비존은 코스닥 아닙니다. 자, 또 어디가 빨리 돌아서고 있는가? 빨리빨리 봐야 돼요. 그 섹터로 다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크기가, 시장은 주목을 하는가 보다. 자, 크기가 어딘가? 뉴딜, 그린 뉴딜 쪽입니다. 그쪽으로 빨리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나 솔루션, 와우, 강세. 잘 봐놔요. 이게 팁이에요, 팁. 오늘 같은 날 빨리 돌아서는 쪽이, 우리가 잘 모르는 뭔가 메리트가 있는 기업인가 보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시장이 그렇게 박살나는데 가장 빨리 돌아서죠? 그린 뉴딜. 정부에서, 그죠? 밀고 있지 않습니까? 핀테크. 집에서 재택근무. 온라인 결제. 그 다음에 이거 2차 전지도 비교적 빠르게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어요. 천보. 게임. 좀 많이 올라서 관심에 안 두려고 했는데, 천보 이런 종목도, 야, 이게 너무 많이 올랐어. 이거는 접근하기 좀 그래요. 그죠? 일단 관심권에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들어있네, 벌써. 그죠? 야, 이게 정책 관련 테마로 그린 뉴딜 쪽이 강하게 갑니다. 야, NHN 한국 사이버결제 마이너스 1%예요. 야, 이거 나 죽지 않겠어거든. 이런 거 눈치채야 돼요. 이런 거.
자, 최근에 코스닥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자꾸 들어와요. 이러면 코스닥 종목이 양호해질 가능성 더 있어요. 신고가 같지 않습니까? 52주 신고가. 프로그램 1200억 가까이 들어옵니다. 코스피는 200억 순 매도 프로그램. 자, 오늘 상황이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개인이 막 사들었죠. 그러면 XX 하면서 막 욕했을 겁니다. 근데 외국인이 사들어옵니다. 이거 바람직해요. 모두에 말씀드렸죠. 외국인은 상방향 잡고 있다 이겁니다. 상방향. 그죠?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방향을 틀기엔 시간 너무 없어. 그죠? 외국인 어디로 잡고 있다? 상방향 잡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틀기 힘들어요.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토바이는 한발딱 대고 쫙 턴대죠? 그죠? 이쪽 발딱 대고 쫙 이렇게 턴대요. 바로. 대형 트레일러는 어떻습니까? 돌라면 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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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포지션 바꾸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상방향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못 꼬꾸라지게 냅두면 안 돼요. 외국인은 선물 옵션 박살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밑으로 보내야 되겠다 싶어도 살짝 숨고르기 양상으로 가면서 포지션 슬슬 바꾸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때려도 때린다 이겁니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줄 겁니다. TV 방송이나 어디서 들어본 적 없을걸요? 왜? 선물 옵션 트레이딩 저는 20몇 년 중에 15년 이상을 선물 옵션 트레이딩 했습니다. 그죠? 현장에서 경험 없으면 잘 몰라요. 그거를 이론으로 분석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달라요. 그죠? 다릅니다. 야구 해설가가 예를 들어서 본인도 물론 야구 선수 출신이 대부분이겠지만 설명은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현장 가고 때리려 해보세요. 못 때려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죠? 오랜 기간 동안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이 말주변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해설해라면 살아있는 해설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해설이 나온다고요. 시리님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경험 없으면 그 이야기 못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냥 경험했나? No! 전 재산 다 꼬라박으면서 피눈물 절절 흘리면서 느꼈던 거 세포에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뒤지고 싶지 않아요. 시리님은 못 들었을 것 같으니까 시리님한테 제가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시리님, 닥터K가 실전 매매에 대해 해외 선물 실전 매매에 대해 나가서 5위 했습니다만 한 명이 실격했다 그럽니다. 한 명이 실격해서 기준이 있거든요. 100계약 이상 해야 되고 5일 이상 거래해야 되는데 실격했기 때문에 닥터K가 4위로 격상됐다고 어저께 연락받았습니다. 아, 여의도로 상 받으러 오랍니다. I'm Dr.K야! 진짜 첫 번째 대회였거든요. 여러분들 저 사실 좀 울컥했어요. 어저께 그 전화 받고. 그죠? 4위가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첫 번째 대회 치고 그래도 뭐 선방했다 생각하고요. 상장 하나 받아서 트로피까지 줄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의도로 오랍니다. 꿈에 그리던 여의도. 다음에 제가 여의도로 가는 날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여의도 가는 날이 있을 거라고요. 받았어 자랑. 고맙습니다. 그죠? 자랑해야죠. 닥터케이가 누굽니까? 그런 거 자랑 안 하고 못 참아요. 자랑합니다. 아유 웃겨. 시장 박살나고 있는데 이렇게 웃음이 나온다. 왜? 뭐 포트폴리오 그만한데 평소에도 이만큼 빠지는데
틀렸습니까? 평소에도 1% 2%는 빠진다고요. 그만큼 안정적인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뭐 저어될 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 간파했습니다. 개장 전에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밑으로 박살 안 나고 적당히 끌어당길 거라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까지 이야기했고, 외국인이 상방향 매수, 상방향 포지션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못 죽인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맞아요, 그게. 꽝이 그럼 딱 대기하고 있어. 오빠가 연락하면 딱 나와. 같이 갈까? 상 받을 때? 사진도 좀 찍어주고 그래야지. 어, 옆에 계신 분 누구십니까? 아, 제 비서입니다. 아, 사진도 좀 찍어주고 해야 되니까요. 밥은 안 사준다 그러면 어떡해? 같이 식사하자 그러던데. 꽝이는 오면 옆에서 바로 리딩 받는 거지. 야야야, 팔아 안 되겠다. 야, 절반 팔아. 야, 지금 생각한 건데 꽝이 따라오는 것도 재밌겠다. 야, 옆에서 좀, 응? 그지? 제가 저번 휴가를 서울로 갔거든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번 휴가 말고요, 작년에 휴가. 아, 여의도 지나가는데 멋있더라고요. 밤에 딱 지나가는데. 그죠? 요새는 또 빌딩에 그 뭐라고 그럽니까? 조명이라 그래야 됩니까? 아, 멋있더라고요. 대신증권 본사는 명동에 있는 것 같았는데, 와, 앞에 소 딱 있는 것 같았어요. 황소. 야, 제가 마음속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뭐 증권사로 가겠습니까만, 그죠? 저 꿈이 있어요. 국민연금. 그죠? 운용사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꿈은 이루어져요. 닥터K가 이때까지 꿈꾼 거 하나하나씩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의도 종모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팀원들이 서울에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겸사겸사 얼굴 뵙고, 굳이 지금 방송 듣는 분도 오시겠다면 회비 조금 지참하고, 그죠? 커뮤니티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근처 계신 분은, 그죠? 금요일이기 때문에 9월 25일이거든요. 상 받는 날이. 뭐 직장 계신 분 있을 테니까 뭐 6시? 그 정도의 뭐 적당한 장소 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쑥으로 들어야 되겠죠. 야, 시장 크게 빠지는데 쫄이는 게 1도 없어요.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 선순환이거든, 선순환.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제 돈 아니다고 그렇게 마음 먹는다? No! 여러분보다 더 애달봐요, 제가. 그죠? 어떻게 마음 먹으면 되는가 하면요, 선순환. 야, 내가 좀 내줄게. 내 먹은 거 있잖아. 내 먹은 거 있잖아. 3월부터 8월까지 67% 먹었네. 아유, 이거 바꿔야 되는데 잘못됐네. 수정. 그죠? 얼마 먹었다? 아유, 4천 정도 먹었네. 좀 내줄게. 좀 내줄게. 우리 팀원입니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편해요. 그렇게 마음먹으면 편하다니까요. 절대로 난 깨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 먹는 것보다, 그죠? 그런 마음을 먹고 싶은데,
현재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나 있죠. 그러면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있고 손절 못하고 막 그러다 보면 엉키고 엉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유 뭐 먹은 거 있네. 먹은 거 있네. LG와 KMW 뭐 카카오 많이 먹었어. 뭐 10%씩 먹었어. 10%씩 먹었어. 너무 빨리 지나갔나? 너무 빨리 지나갔나? 먹었어. 그러면 좀 내줄게. NH 한국사이버열제도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 많이 먹으면서 오는 종목이거든요. 다. LG화학도 그렇고. LG화학 10% 먹은 게 있는데 왜 안 보이지? LG화학. 카카오 8% 먹고 7% 먹었고 LG역 10% 먹은 게 있는데 왜 안 나오지? 됐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먹어 왔으니까 아유 내 좀 내줄게 한 3% 내줄게 그렇게 마음먹으면 마음이 훨씬 편하다니까요. 카카오 많이 먹고 와서 계속 먹으면서 왔어. 오케이 한 3% 내줄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죠? 그러면 20일 막 이탈하고 하면 비중 줄이고 그죠? 하이닉스처럼 여기서 비중 줄였다가 다시 사놓고 올라가죠? 그죠? 여기서 추가 추가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20일 훼손해도 여기 밑에 60일이 다 받치고 있어요.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 선순환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 먹어요? 그죠? 어떻게 다 먹습니까? 야 이거 EDGC 플러스 전환한다. 와우 수젠텍이야 6% 가네요. 자 진단키트 이슈드롭 이거 플러스 나겠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조급함 버리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좀 잘해와야 그죠? 내줄 것도 있는데 맨날 깨지고 지금 마이너스 엄청나 했으면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평소에 조금 조금 챙기면서 세이브 돼 있는 게 수익이 있으면 훨씬 선순환합니다. 아시겠죠? 참고를 하십시오. 야 근데 이 진단키트가 갑자기 돌아섭니다. 진단키트 딱 길목 지키고 있습니다. 닥터K 특기 중에 하나가 미리 선침해거든요. 뭐 오래됐습니까? 이틀밖에 안 됐어. 딱 기다리고 있었어. 만약에 다른 거 주춤할 때 시장은 돈은 돌려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누구 펀드 사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유리한 게 안 사도 됩니다. 우리는. 근데 펀드는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라도 사야 돼요. 나중에 그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자 오늘은 아, 진단 키트가 한번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린 뉴딜 진단 키트 게임주가 강세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펴놓고 어디가 강세 보이는지 빨리빨리 체크하려 했습니다. 이쪽으로 붙어야 돼요. 만약에 단타 하더라도 그죠? 언택트도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비교적 한 섹터에 국한돼서 하락하지 않고 자 하락은 골고루 고통 분담하고 있고 상승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에 집중되고 있고 그 다음 바톤을 진단키트가 같이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게임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시리님. 시리님도 자금 좀 확충해가지고 다시 와요. 그죠? 시리님 돈 벌게 해드려야 돼 저는. 돈 좀 있으면 EDGC 질러 버려요. 그죠? 저번에 말했던 거 사라고 하고 난 다음에 적당히 잘 청산하셨는가 모르겠는데
하이닉스하고 두개 말했죠, 그죠? 재밌네요. 뭐가 재밌는가 하면요. 자, 어느 정도 예측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뭔가 하면요. 미국이 어저께 엄청 빠졌어. 근데 미국은 별로, 그죠? 조정 없이 그냥 쫙 왔거든요. 이 나스닥 봐. 조정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쫙 왔어. 우리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디커플링 장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조정을 먼저 좀 받으면서 왔어요. 이렇게. 그죠? 크게 휘청휘청 하면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왔어요. 조정을 휘청휘청 하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저께 쇼크에 조금 둔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설득력 있죠? 먼저 좀 두드려 맞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 미국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뭐 많이 오른 애들 그냥 조진 거더만 딴거 아니더구만. 예를 들어서 뭐 FED, 그러니까 FOMC에서 야, 안 되겠다. 물가 평균 물가지 알렸는데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금리 인상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뉴스가 나는지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이 엄청 돼 가지고 셧다운 막 나오는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깔찌 뜯고 싸워 가지고 경상도입니다. 깔찌 뜯고 싸워 가지고 갑자기 막 악화가 됐다든지 그런 뉴스 하나도 없어요. 그런 뉴스 하나도 없어요. 그 뭐다? 많이 오른 애들 그냥 조정 받은 겁니다. 근데 좀 과하게 받아서 그렇지. 그죠? 왜? 미국은 상한가 한가가 없거든요. 그만큼 정도는 빠지지 않았습니다만 시장의 초각광을 받고 있던 애들이 제법 크게 빠졌으니까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렸을 뿐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일단 다행이에요. 와, 진짜 다행입니다. 조금 걱정했던 부분은 뭔가 하면 주도주 위주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기 때문에 우리 포트폴리오도 비교적 고점 위에 있다, 고점 부위에 있다 이겁니다. 다만 이격이 별로 안 벌어졌죠. 이격이 별로 안 벌어지니까 재빨은 지금 반등 나오고 있죠. 이격이 별로 안 벌어졌어. 이격 벌어진 종목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자면요,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박살나요. 신풍제약 이런 거 잘못하면 막 두드려 앞에 상황 벌어지지 말한 법 없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구간은 아니다 이거지. 그죠? 이 봐봐, 붙었어요. 이평선하고 이격이 없어요. 고점 보이긴 하지만 이격이 별로 없어. 스무스하게 조정 받으면서 양호한 조정을 받으면서 슬슬슬슬 조정 받으면서 스무스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이야.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조금 지켜보도록 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기침한다고 잠깐 껐더니. 자, 시장이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코스피는 매도로 돌아섰고요. 코스피는 아직도 외국인 매수 선물을 3,700개로 사주면서 지수 반등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플러스 전환한 거 보입니다. 플러스 전환한 거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다 양봉 시연하면서 같이 시장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요 미라클 오빠 5등에서 4등으로 바뀌었답니다. 한 명 실격이래요. 실격. 참. 상금 100만원. 자, 그린 뉴딜 초강세 게임 강세 진단키트 비교적 강세 핀테크 강세 여기 중에 3개 갖고 있다 이거지. 3개 그죠? 외국계 순매수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기아차, 모비스, 도전비전, 이마트, LG전자. 자, 핵심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 매수하고 있고요. 아무리 퍼스픽. 신풍지 이야기를 자꾸 사들어온다. 그렇게 고점부인데. 건드리면 안 돼요. 삼성전자, LG화학, N소프트 매도 나오고 있고요. LG생활건강, SK텔레콤, SDI, 하나솔루션, LG노텍 매도 나오고 대림산업도 매도 나옵니다. 셀트리온 매도. 자, 알테오젠, 랩지노믹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매수 들어오고요. 네오위즈, JYP 매도, KMW 매도, 많이 올랐던 아스포트 매도,
RFHIC 매도, 스튜디오 드래곤 매도, 실리콘웍스 매도. 자, 5G 휴대폰 부품 강하게 올랐던 만큼 이틀 연속 좀 조정받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 대비 평균치로 빠지고 있고, 자, 주도주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LG화학도 20일 지키고 있고, 카카오 20일에서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고, 엔씨소프트는 120일 볼린저 하단에서 일단 멈춰 있고요. 자, 하이닉스도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외국계 약간 매수 우위입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강하게 들어올립니다. 플러스 전환 외국계 매수 중이고, 자, 성창 오토텍 수소차 이슈 있습니다. 양봉으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외국계 매도 나옵니다만, 여기 인근은 240일 인근인 79,000원, 8만원대는 지지하려는 의지가 상당해 보입니다. 현재 EDGC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자, 수젠텍이 20일 돌파 시도. 삼성전자 외국계 약간 매도하고 있으나 60일 지지권입니다. 셀트리온 30만 이탈 별로 좋지 않습니다. 현재 위로 이제 다 저항으로 역할 확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튕겨 내려와요. 이제 자, 시장이 조금 혼조세를 갈 때는 또 어떤 특징을 많이 보이는가 하면요, 테마주들이 들썩들썩합니다. 주도주들이 조금 주춤할 때 테마주들이 들썩들썩하면, 지금 현재 테마성의 종목을 두 개를 갖고 있거든요. 수소테마 성창 오토텍 하나 있고, 이것도 지금 양호하게 지금 가려고 폼 잡고 있거든요. 여기 봐요. 그죠? 딱 받쳐놨기 때문에 이거 지금 추가 상승하려고 폼 잡고 있잖아. 그죠? 별 이슈만 없었으면 위로 갔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한번 들커덕 했는데도 재빠르게 2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EDGC도 이거 진단키트 이슈 한번 들어올 때도 됐거든요. 그러면 적당히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노 프라브럼. 나머지 주도주는 걱정할 거 별로 없고, 조금 토해내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별 문제 없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의외로 미국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빠지지 않고 반등을 오히려 강하게 한다는 것은, 먼저 조정을 미국 시장보다 먼저 좀 받아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미하다 하면 좀 그렇고, 좀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시장 전체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어떤 이슈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니고, 기존에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의 차익 실현성 매도가 강하게 나왔던 부분으로 하락을 크게 했으니, 시장은 그래도 전체적인 위험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부분은 외국인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상방향 포지션 잡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안에 이거를 방향을 틀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다음 주까지는 적당한 수준까지는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 적당한 수준이란 것은 코스피로 보자면 2280 정도, 여기 앞전 그죠? 저점. 코스닥은 800은 지키려 하지 않을까. 코스닥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반등 나올 때 계속 미국이 흔들림 계속 나오고, 우리나라도 외국인 내지는 기관이 포지션 바꾸려는 조짐이 보이고 하면 그때 같이 줄여나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미국 선물이 지금 현재 추가 하락
새좀 멈추고 반등 시도 넣고 있는데요. 얼마나 장중에 강하게 반등 넣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건너뛰지 말아 주십시오. 딱 듣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